네, 그러면 오늘의 히든 종목도 공개를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저는 일단 오늘 당연히 요즘에 핫한 게 로봇이잖아요. 네. 로봇에다가 조금 이렇게 순환매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현대무벡스라는 현대무벡스 예,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그룹 계열이죠. 예, 현대그룹 계열로 해서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 자동화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로 영업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 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PSD,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여닫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승강장 안전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PSD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PSD의 점유율이 무려 60%가 이제 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보다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해외로 뻗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건데 일단 현대그룹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유통과 택배 이 양쪽으로 해서 물류 자동화 솔루션으로 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로서 유일하게 전산업군에 이제 대응해서 종합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대무벡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로봇도 있지만 바로 이제 2차 전지 신사업으로 해서 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바로 이제 LG화학 이제 양극재 공장에 대한 이러한 자동화 프로젝트에 이제 수주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PSD 이제 호주에도 이제 당연히 어떤 선진국에는 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주에 이제 지하철에 PSD 공급을 하는 이러한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계약이 얼마 안 됐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있었는데 금액은 이제 357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공급에 대한 내용인 거고 설치 부문까지 이제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한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현대무벡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들 이제 그 물류 쪽 하면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커머스가 이제 쿠팡 아니면은 이제 SSG 쓰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G마켓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업체 중에 유일하게 쿠팡만 매출액이 굉장히 7조 이상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쿠팡이 좋다 이런 뜻보다는요. 바로 쿠팡이 실적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자동 물류 센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 자동화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는 이러한 적용 기술이 매출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흑자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뭐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제 알리바바 등 지금 자동화 물류 쪽에는 굉장히 이제 글로벌 기업 빅 기업들이 관심을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서 현대무벡스가 바로 이러한 자동화에 대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쿠팡에서도 이제 지난해였죠. 자, 조금 이따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11월 달에 이제 쿠팡 관련주로 해서 현대무벡스가 부각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각된 이슈는 바로 이제 쿠팡에도 자동화 물류를 하는데 거기 로봇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죠. 로봇이 투입이 되는데 이 로봇이 바로 이제 시메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이 시메스와 현대무벡스와 또 이제 같이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공동 작업한 부분들, 공동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된 거 있죠. 이건 사실 이제 알려진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봇에 대해서 뭐 택배나 물류 배달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제 이렇게 20년도에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제 네이버와 함께 만들었다라는 제작을 했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로봇 포트에 대해서 저번 주 이제 네이버 본사에서 이러한 택배 로봇이 상용 움직이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현재 이제 로봇 관련주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로봇 관련주로 해서 엮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로봇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현대그룹의 산하의 기업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로봇 관련주로 해서 테마주 성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SP 시스템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환매로 해서 종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차트로 보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요걸로 해서 표시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차트를 좀 늘려보겠습니다.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부담이 없는 이제 그러한 차트 위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요. 바로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에서 쿠팡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소식,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봇 관련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 어떤 흐름을 보였다? 바로 박스권에 이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거래량이 급감이 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거래량 급감은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서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락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왜? 거래량이 줄어드니까요.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주가는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10% 이상의 상승을 보였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공략을 해봐야 되는. 왜? 재료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까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공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수급을 하나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뭐 수급 보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보시게 되면 이제 3월 17일 날 보시면 무려 100만 주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100만 주 보시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면 이 기관 측에서 사실 이제 이 HTS 상으로는 2019년 5월까지만 이제 수급이 확인이 되는데요. 100만 주가 이탈한 부분은 기관에서 이탈한 부분은 그래도 한 3차례, 4차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입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다가 3월 17일에 외인에서 처음으로 100만 주 이상의 수급까지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차트 위치, 재료, 수급 다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맥점이기 때문에 현대무벡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4,100원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입은 지금 가격도 좋고요. 그다음에 3,500원 정도에 진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3,100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